넌 이 집안의 차기 당주야. 이 집에 대해선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테지. 그러니 물어볼게. 이 저택은 존속될 가치가 있는 곳인가? 나는 오래된 저택이 싫어. 불행한 사건들이 집의 기운을 이상하게 바꿔놓거든. 거기 사는 이들은 우울함과 괴이함을 물려받고는지. 그런 저택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슬픔을 낳을 뿐이야. 차라리 사라지는 게 좋지 않을까? 말끔하게 태워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게 나을 때도 있잖아.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200년이 넘도록 우리는 여기에 있었어. 흉작과 돌림병에도 지지 않고 이 땅을 다스려왔지. 선조들이 그랬듯 영지와 재산을 지켜 후대에 물려주는 건 내 의무야. 그러니까 네 말에는 찬성할 수 없어. 훌륭한걸? 그 애는 아직 어려. 아버지께서 보호하시는 것도 당연한 일이야. 어리고 약하니까 그런 거라고? 그 논리대로라면 너 역시 보호하고 이해해줘야지. 너도 아직 젊은 데다 다리까지 불편하잖아. 하지만 남장님은 도무지 그런 생각을 안 하시잖아. 네가 왜 그랬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 당연히 질투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시는 것 좀 봐. 그러니 산 재물을 바꾸는 게 어때, 조슈아? 이게 뭔데? 식사나 차에 살짝 타기만 하면 돼. 걱정할 거 없어. 경찰에겐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니까.